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.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으로 국민의힘 이강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유성찬 후보와 함께 여야 양자 대결로 치렀던 포항시장 선거. 이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유 후보와 득표율 격차를 큰 폭으로 앞서면서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. 포항시 최초로 3선시장이 된 이 당선인은 3선 도전부터 공천 확정까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었지만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최초로 3선시장으로 만들어주신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. 좀 더 시정을 활기차게 펼쳐나가고 우리 포항을 전국에서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희망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 당선인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포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우리 시의 여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과거보다는 한층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가진 그런 역량 또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정부 2, 3년 내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초기부터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. 삼선 포항시장이 된 이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